국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2주째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징검달 연휴를 맞아 주요 관광지에 인파가 몰리면서 감염병 확산에 대한 긴장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발 경기 불황에 지역 내 자동차 부품업계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생산지 근로자 5명 중 1명이 휴직이나 희망퇴직을 하고 있어 극심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횡성 우천산업단지에 조성된 전기차 생산공장이 이달 초에 가동을 시작합니다. 다음 달에는 본격적인 양산이 가능할 전망이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도내 초중고 학생들이 원격 수업에 대해 접속이 어렵고 과제가 많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실시간 수업 방식보다 동영상 강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원격 수업의 실효성이 한계를 드러낸 모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인데요. 코로나19 사태가 경기 불황을 가중시키며 지역 내 자동차 부품 업체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5명 중 1명이 휴직에 들어가거나 희망퇴직을 하고 있어서 정부 지원에도 근로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구선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급 자동차 부품 업체 만도 원주 공장입니다. 2년 전만 해도 1,000명이 넘던 생산직 노동자가 지금은 8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업계 불황으로 100여 명이 떠난 데 이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대기업이 생산을 중단하면서 또다시 90명 가까이가 희망퇴직을 한 겁니다. 자동차 산업의 약화로 이 공장에서 일하던 5명 가운데 1명이 구조 조정됐습니다. 아무래도 전보다는 이제 여기 많이 돌아가고 이러는 것도 좀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해 지난달 만도가 일부 공정을 매각 처리했고 이 때문에 50여 명이 추가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같은 공단 내 자동차 안전벨트를 생산하는 다른 부품업체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몇 명이 지금 현재 원주와 횡성 지역 자동차 부품 업체 30여 곳 중 14곳이 근로자 임금을 지원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730명의 노동자가 휴직에 들어갔는데 이는 지역 내 자동차 생산직 노동자의 20%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는 3월까지 거의 없던 지원금 신청이 이달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6월까지 휴직 노동자 임금 지원과 대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국내는 물론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만큼 정부 지원에도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원주의 코로나19 재확진 환자 2명이 퇴원했습니다. 지난달 23일 두 번째 재입원했던 원주 다섯 번째 확진자와 24일 재양성 판정을 받았던 원주 18번째 확진자로 두 사람이 퇴원하면서 원주에는 59일째 장기 입원한 11번째 확진자만 병원에 남았습니다. 현재 도내 확진자 가운데 10명이 치료 중이며 41명이 퇴원했습니다. 한편 징검다리 연휴 이틀째를 맞아 주요 관광지에 행락객이 몰리면서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등 긴장태세를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접경지역마다 경기 침체가 심해지는 가운데 군장병들의 외출이 허용돼 그나마 숨통이 트였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장병들에 대한 처우와 자치단체의 지원 방향이 크게 바뀔 전망입니다. 박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내 육군 3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화천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파고를 군장병과 함께 극복하고 있습니다. 하루 4시간씩 다시 시작된 군장병 외출이 그 신호탄입니다. 화천군은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장병의 소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상가 이용금액의 30%를 지역 상품권으로 되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군장병은 사용금액에 따라 1회 3만 원, 매월 최대 9만 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받고 다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화천군이 군장병 우대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한 개 사단이 지역 경제에 연간 1,000억 원가량 기여하는 등 없어서는 안 될 경제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관내에 있는 숙박 음식 업소 등 868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외출 예방 나오는 장병들에 대해서 30% 할인 혜택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원활한 활성화도 기하고. 또 다른 접경 지역인 인제군은 코로나19로 외출 외박이 중단되면서 지친 군심을 달랠 수 있는 휴식과 놀이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총 15억 원이 투입되는 군장병 휴게 공간에는 VR 게임 룸과 카페 쉼터, 간이 공연장이 마련됩니다. 군부대 인근에 군장병 특화 거리를 만들어 외출 외박 시 지역 내 머물게 하겠다는 지역 경기 활성화 방안의 하나입니다. 군 장병과 함께하는 7만 군민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5개 분야에 총 54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접경 지역 군장병과 주민, 지방자치단체가 한층 더 견고한 상생 기반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강원형 상생 일자리 사업의 토대인 횡성 e-모빌리티 전기차 생산 시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달 초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해 오는 6월이면 본격 양산에 들어갑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횡성 우천 일반산업단지에 조성된 전기차 생산 공장입니다. 이달 초 조립 공정을 시작으로 초소형 전기차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첫 삽을 뜬 지 1년만으로 설계부터 완성차 제조까지 담당하는 핵심 업체 재정난으로 당초 계획보다는 5개월가량 늦었습니다. 강원도 임대 공장과 주행 시험로는 준공됐고 도장 공장은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중 국토부와 환경부 인증 절차를 끝내고 다음 달 양산에 들어갑니다. 5월 달에 모니터링카를 지금 생산을 지금 준비를 하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6월 15일을 저희가 목표로 해서 양산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이모빌리티 기반 시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 개척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의 우편용 전기차 도입 시기가 늦어지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네팔에 전기차를 공급하는 국제기금 사업에도 참여를 추진 중입니다. 네팔 포카라에서 ODA 사업을 통해서 올해 9월부터 디피코 차량을 구매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강원형 전기차는 중국산 부품과 강화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기존 소형 전기차와 달리 국산화율이 83%에 달하고 철판 슬라이드 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 번 충전해서 100km를 갈 수 있는 배터리로 경쟁력도 갖췄습니다. 연간 2만 대 양산 체제에 들어가면 추가로 이전해 올 자동차 부품 업체까지 600여 명의 직접 고용이 기대됩니다. 여기에 횡성군은 환경부 사업으로 내년까지 63억 원을 들여 이모빌리티 연구개발과 소규모 임대공장, 전기차 전시공간 등의 지식산업센터를 갖추고 이모빌리티 사업을 전격 지원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도내 학생들이 원격 수업에 대해 과제가 많아서 힘들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초중고등학생 106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격 수업에 대한 가장 큰 아쉬움으로 과목별 과제가 많다는 응답이 60.3%에 달했습니다. 또 응답자 가운데 45.2%가 수업 집중이 힘들다고 답했고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없다는 응답도 35.7%로 나타났습니다. 보완점으로 시스템의 원활한 접속 요구가 47.4%를 차지했고 수업 방식은 실시간 선생님 수업보다 영상을 본 뒤 과제하기를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원주 관광 순환형 시티 투어버스 운행이 5월 6일부터 재개됩니다. 원주시는 오는 5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맞춰 주요 관광지를 잇는 순환형 투어버스를 5월 6일부터 정상적으로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탑승객 전원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명부 작성과 떨어져 앉기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순환형 투어버스는 5월 6일부터 원주 역을 출발해 간현관광지와 레일바이크, 뮤지엄, 산, 전통시장 등을 거쳐 돌아오는 코스를 운행합니다. 원주시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합니다. 원주시는 내부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4, 5급 간부 공무원 84명을 대상으로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자체 청렴도 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90일 이상 함께 근무한 직원으로 자동 선정된 30명의 평가단이 간부 청렴도 시스템에 접촉해 무기명 비공개로 접속하는 방식입니다. 직무 청렴성과 청렴 실천 노력, 부당 이득 수수 금지 등 18개의 항목을 평가하며 자체 평가로 간부 공무원들에게 청렴성 진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평화의 염원을 담은 평창 평화길을 오늘 개장했습니다. 평창군과 산림청이 산촌 거점 권역 육성 사업으로 추진한 평창 평화길은 평창강과 장암산 일원에 사업비 25억 원을 들여 1.7km 목재 데크로와 전망대 두 곳, 쉼터 일곱 곳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